자, 이 킥스타터는 대표님하고 대표님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회사에 네. 전략적으로 뭐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? 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나 있으실 것 같아요.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작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로컬 마켓은 분명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어떤 킥스타터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소개가 됐다라는 거. 네.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좋은 제품 해줘서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어떤 소리 들었을 때 그 보람감 또 굉장히 컸고 그리고 아 이게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제품이 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든 게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킥스타터 이 자체가 펀딩 목표가 또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제품을 정확하게 보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 제일 제가 위아임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 킥스타터 백커들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너무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그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.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펀딩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. 스타트업들 제가 만나보면 그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어요. 제일 먼저 이제 돈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시장에 진입한다는 시장 어떤 조사 개념의 이제 목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위하임 이 실백은 시장 검증의 기회가 약간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네, 그리고 그렇습니다. 결국은 이 대표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애착, 네.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책임감이니까. 했는데 6개월 돼도 제품이 안 와.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회사들이. 그런 회사들이 제품에서 완전히 거기가 난장판이 되고 욕설이 난무하고 이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그 넥스트 레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들 성향을 아시잖아요. 한번 빡치면 어디 가서든 이제 꼭 진상짓을 하시는 분들이 얼리 어댑터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킥스타터에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오셔서 저의 어떤 제품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양재 제품 만들어서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부터 먼저 보셨던 것 같아요. 크라우드 펀딩을 와디지든지 킥스타터든지 뭐든지 간에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? 일단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제조적인 역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책임감이 네.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정말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나오겠죠. 이 펀딩을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양질의 제품으로 그 제공될 수 있느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좀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에 펀딩을 끝나고 추석 전에 제품 배송을 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샘플로 검사를 했는데 약간 전체 제품 중에서 한 1, 2%, 한 2, 3% 정도의 불량률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. 왜냐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? 불량률이 몇 퍼센트고 차라리 이 비용을 바꿔주는 게 더 싸지 않습니까? 그것을 다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개봉을 해서 다 그거를 보완하는 거 할 거냐. 근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죠. 그거를 나사를 풀어서 그 부분 보완을 해서 정말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킥스타터 백커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디 가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. 여기가 먼저다. 네,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것이 곧 책임감 연결되고 그 기업이 시스템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책임감이 그 부족한 시스템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권하시겠어요?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. 그래서 저도 뭐 대표님 의견 낼 수는 없지만 먼저 업체 좀 들어보고 네. 이 업체가 얼마나 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, 이제 네. 사실 해보시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. 네. 막 안 해봤으면 그냥 무조건 다
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네. 하면 되는데 그럼 도전해봐 라는 건데 도전해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거죠 진짜 킥스타터에 들어가서 아무 캠페인 종료된 캠페인 아무나 눌러보세요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제품이 너무 별로여서 난리가 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. 이제 뭐 그 위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킥스타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게 뭐 제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하셨는데 그 정도 가치는 있었던 거죠 아니 사실 왜 그러냐면 그 대표님이 처음에 저하고 상담할 때 그 목표하신 금액은 18만 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. 저한테 잡아야죠. 그랬어요.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. 네네. 근데 그 정도를, 그 정도 시간과 그런 걸 투자해서 뭐 할 만하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와디즈에서 첫 번째 펀딩이 끝나고 네. 그 킥스타터 정책 자체가 세상에서 없는 제품을 먼저 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기성품을 가지고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백커들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이거는 첫 번째 제품이 아니고 두 번째 전혀 다른 제품이다라고 어필을 먼저 이렇게 먼저부터 준비를 했었죠. 왜냐면 아더스 비즈에서 그걸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인증부터 다 다시 받고 했는데 인증부터 달라야 다른 제품이지 않습니까? 네네. 저는 정말 완성된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더스 비즈에서 계속 컨텐츠를 같이 만들고 컨텐츠 제작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스타트업이시라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사실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가 힘드실 겁니다. 근데 저는 좀 정부 지원 사업은 좀 한 푼도 받지를 좀 못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죠. 네. 네,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선정이 되면 그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죠. 자 그럼 이제 킥스타터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 불과하네요 그죠? 네 킥스타터를 이제 성공적으로 하시고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되셨어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마코아케도 가서 한 1억 5천만 원 펀딩을 받았고 한국 그 와디즈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7천만 원 펀딩을 받았고요 근데 네. 그 저희가 미국 아마존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아마존에서 또 치열하게 지금 네. 전투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안착이 됐다. 아, 그러면 또 이제 신제품 또 개발하시고 하겠네요. 아, 향후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?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품 통해서 그런 거 과정들이 또 훈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정말 제가 이제 킥스타터의 그 어떤 매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거면 여기서 먼저 검증을 받아야 된다. 라는 네. 게 이제 학고부동의 생각이 잡혔어요. 그래서 또 아더스 비즈하고 또 좋은 협력 관계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또 저도 그만큼 충분히 신뢰를 하고 대표님도 저를 또 그만큼 신뢰해 주시니까 네, 다음번에서 더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 이제 지목 포장기 아니고 다른 라인으로 들고 왔을 때 첫 번째 되게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백화점도 그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을 좋은 어떤 제품 실용적인 제품을 내놓는다면 또 이번보다 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차기 제품도 이제 나오면 다시 한번 킥스타터 네 당연히 해야죠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. 네, 네, 네. 오늘 뭐 장시간 그래도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후배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혹시 뭐 한마디 하실 네. 말씀 있으면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났으면 뽕을 뽑아야 되는데.
이제 뽕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, 그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 참 많은 걸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투스 비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뽕을 뽑으시라.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이투스 비즈 홍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해주시니까. 아무튼 뭐 저희도 그 캠페인 진행하는 동안이 행복한 순간이었고요. 네네. 아무튼 뭐 오늘 장시간 인터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그 대표님, 그 위아임의 신대철 대표님하고 좀 킥스타터에 대해서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 봤습니다. 어떻게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회를 마련해서 그 대표님들의 신랄한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